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최고의 비경을 찾아라. 미스터리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떠나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5월, 미스터리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이번 주 미션 장소는요,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고요. 이 여행의 시작은 철도에서부터죠. 레이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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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힘드네요. 여기 특징이 약간 지금 언덕이어갖고 조금 힘든 건 있지만요, 지금 바로 이 옆에가 KTX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열차가 지나가요. 와, 가까이서 보니 속도가 더 실감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옆에 종을 치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하하호호 웃는 것도 잠시. 오르막길을 달리느라 진이 다 빠진 두 사람. 와, 반환점이다. 와, 아, 너무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쓰셨네. 영원까지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리막길 시작. 와, 발을 구르지 않아도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아, 이 맛에 레일바이크 타는 거죠. 아, 재밌다. 행복 시작이네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 주 전주에서 저희가 찾아야 미션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마치 눈송이가 내려앉은 듯 새하얀 꽃이 가득 피어있는 사진. 지금 여성분이죠? 우선은 이 하얀색 꽃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요, 이 하얀 꽃이 어떤 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전주에 꽃박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꽃박사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전주의 꽃박사님이시라고. 아이,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참 꽃박사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네요. 근데 워낙 제가 철쭉을 좋아해서요. 네네. 예, 철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쭉이요? 예예. 예. 여기가요? 예예. 예. 와, 아니 없는데요? 예, 한 보름 정도 더 있어야 만개를 해요. 근데 조금 펴있기는 펴있어요. 예, 무슨 꽃일까요? 시작해요, 와, 예. 지금 막 이렇게 피기 시작한다. 와. 보름만 지나면 온통 꽃천지가 된다는 거. 철쭉 종류만 200여 종이 넘는답니다. 왜요? 와, 근데 닭 소리도 나는데요? 네, 그 청개라고 제가 기르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개요? 네, 파란 알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파란 알 낳는 청개다. 어, 맛있죠. 흔히 달걀하면 갈색, 흰색인데 파란 알이라니 정말 신기하죠. 몸값도 비싸답니다. 푸른빛이 돈다. 네, 예. 여기 예. 지금 청개가 나는. 네, 예. 예, 예, 그렇죠. 기다리가 있는데 제가 부르면 와요. 부르면 온다고요? 아, 이러라. 아, 진짜 올까요? 진짜 목소리를 알아듣는 건지 비단잉어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귀가 소리가 들려요? 와. 아, 이 정도면 거의 애완 물고기 아닌가요? 달려. 신기하네요, 되게. 여기 집사람 오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초코요. 초코야, 다섯 초코. 우와. 초코야, 안녕. 와, 사나워. 너무 사나워요. 올라가, 아빠한테 가. 와, 무서워. 자, 이리와. 이리와라, 올라가. 오, 이거 봐봐. 아이고, 이런. 불효자 초코와 꽃박사 아빠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와, 저희가 아니 시기가 안 맞아갖고 비록 꽃은 못 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요 지금 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좀. 박사님, 무슨 꽃인가요? 이하는 꽃으로 봤을 때는 잎함나무 아니면은 조팜나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팜나무로 보이네요. 꽃박사의 판단은 조팜나무. 이게요, 잎합나무인데요. 아, 이게 잎합이에요? 아, 진짜? 오, 여기 이 꽃이 있네. 네, 사라 같아져. 잎합나무는 꽃이 하얗지만 가로수로 심을 만큼 키가 큰데요.
나무가 진짜 커요. 근데 우리 지금 사진에 보면은 여기 나무들은 좀 자세히 보면 좀 작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잎합은 네. 진짜 아니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장소는요 전주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장소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아, 장소까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한옥마을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가서 한번 정보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의 대표 명소로 갑니다. 저희는 이제 이 전주 한옥마을에 막 왔는데요. 사람들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알아봤어요? 와 맞아요 맞아요 미스터리죠. 네. 어 근데 옷이 너무 예뻐요. 오 사람들이 진짜 여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복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입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한번 입어봐야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옷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한복도 잘 나가고요. 왕이나 태자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아, 그런 옷도 있어요? 네, 다양하게 좀 많이 입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좀 입어봐도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아~ 갑시다. 2022 생생 한복 패션쇼 시작. 잘 어울려요. 미스터리는 여성복이 잘 어울리는데. 아, 그렇죠. 나를 옷 입은 것 같은데. 방송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역시. 그렇죠, 그렇죠. 아우, 귀여워요, 미스터리. 핸드백까지 아주 찰떡이네요. 아, 진짜 합이 잘 맞네요, 둘이. 이렇게 수십 벌을 갈아입은 끝에 두 사람이 선택한 피날레 의상은? 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한 옷은요. 저는 이제 이 전주 고을의 사또 그리고 여기는 저승사자? 이제 전주의 저승사자.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요. 햇빛을 그냥 맞네. 조금 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 멋을 위해서는 더위도 이겨내야 됩니다. 와 여긴 또 뭐야? 여기 보면 국민학교라고 딱 써 있네요. 국민학교가 뭐예요? 60년대에서 80년대 추억의 근대사 그런 게 있어요. 오, 진짜 잘 만들어놨다. 어른 세대는 향수에 젖고 젊은 세대는 레트로 감성에 젖는 추억의 박물관. 이야. 청주 책방. 오. 와 이런. 와 이런. 와 이런 아 이런 제목이 와 이런 와 이런 것도 있네. 뉴 히트송이라고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보세요. 악보랑 이렇게 가사랑 이렇게 막 써서 이거 보고 막 노래 연습하고. 오 이 표지 모델이요 김현정 아모르 파티. 오 김현정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마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맨 뒤에죠. 맨 뒤에 보시면 애독자 펜팔 순철승 진실한 벗을 원하세요. 주소를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처음 봐요. 진짜로? 네. 이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도 사실 잘 몰랐어. 아 진짜요? 25년간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시절의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았습니다. 여기는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아 근데 그게 없어요. 아 뭐가요? 그 만지지 마시오 팻말이 없어요. 아 이곳은 손님들이 와서 마음껏 만지고 즐기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들어가고 그냥 만져보고. 예 만져보고 느껴보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같이 예, 찍고. 부사자도 상관없고. 예 뭐 전 거 원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한번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데 와. 노는 거. 놀이터에 있던 건데? 이게 와, 옛날 그 놀이터에 있던 건데요. 여기를 이제 잡고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회전목마 같은 거죠. 너무 세게 돌리면 붙어 나옵니다. 아이고야.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아이고, 놀고 있네. 와. 와, 마지막에 너무 어지러웠어요. 와. 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 엄청 모여 계시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모주 만들고 있습니다. 모주요? 모주 술. 모주 술. 술? 응. 오. 아니 모주는 술이 아니고요. 중통 음료예요. 음료예요? 주자가 들어가는데 술이 아닌 거예요? 네, 술 주자는 맞는데요. 네. 술을 옛날에 술을 끓이고 나면 찌검이 술찌개미가 남는데 네. 그 술찌검에다가 여덟 가지 약재를 넣고 푹 끓였기 때문에 날라갔구나. 술 알코올이 없는 겁니다. 알코올 도수는 낮추고 약재에 건강한 맛을 더한 전주의 전통 음료 모주. 이거를 걸러내기만 하면 이게 그냥 모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요. 모주면 어머니의 술이란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아들을 위해서 여덟 가지 약재 넣고 어머니가 푹 우렸기 때문에 모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 어머니요? 아,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모주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주입니다. 옛날부터 전주에선 과음한 다음 날 콩나물국밥에 곁들여 먹는 해장술로 불렸습니다. 오, 술맛은 거의 안 나는데요? 먹어봐. 술이 아니야. 약인가 봐요, 약. 개피형 나는데요? 맞아. 그 향이 진짜 강해. 어떻습니까? 이 저승사자가 맛본 모주의 맛은? 맛있구만. 근데 이거 진짜 음료 같아요, 그냥. 저희가요, 전주에서 지금 이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반월동에 있는 전주수목원 같아요. 수목원이요? 예. 전주수목원에 가시면 이런 풍경이 있을 겁니다. 수목원 안에요? 예.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 이 수목원이라면 사진 속 조팝나무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수목원답게요. 보세요. 전부 그냥 초록초록한 느낌. 와, 이 거를 맛이 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나 봐요. 어떤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기는 나들이 맛집. 나들이 맛집 좋다. 5월은 바야흐로 실록의 계절. 이 푸릇푸릇한 자연 내음을 맡으면서 힐링하고 싶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하나, 조팝나무를 찾아라. 수목원 구석구석을 돌면서 샅샅이 찾아봅니다. 저희가 지금 다 돌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장소는 지금 보이진 않았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어딘지.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여기 직원분 되시나요? 네네. 아, 저희가요 지금 이 조팝나무 있는 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네. 그런데 조팝나무가 아니네요. 네? 조팝나무가 아니다? 아니 이런. 지금까지 헛다리 짚은 건가요? 네. 조팝나무. 조팝이 아니에요? 네네. 조팝이 아니라 공조팝이네요. 공조팝이요? 네. 조팝나무는 꽃이 길게 줄기에 하나하나하나 나열되면서 자라는 거에 비해서 하나씩이요? 네네. 아, 그냥 개나리처럼 줄기에 네네네. 하나씩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조팝나무는 꽃이 한 군데 모여서 공처럼 자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수국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네. 모여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공조팝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공조팝? 네, 공조팝나무입니다. 저쪽으로 정문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주차장 옆에 끝에 조성이 될 거예요. 아, 요 바깥에 주차장 끝에요? 네네네. 일단 잘 오겠네요. 직원 찬스로 꽃 이름과 위치까지 단번에 획득. 어디에 꽁꽁 숨었나 했는데 수목원 바깥에 있었네요. 와, 진짜 이거 보시면은 공조팝이 공처럼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꽃들이요. 작은 그러니까 수국 같아요. 동글동글 모여 있는 꽃송이들을 멀리서 보니 풀립 위에 새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운데요. 이제 사진 속 장소도 찾았겠다. 미션 합시다. 일단 이 미션 사진에 보면은요, 가운데 이제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가운데에 딱 일단 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누워갖고 드론 출발! 드론 출발! 드론을 하늘로 띄우고 누워있는 미스터리와 환상적인 꽃 풍경을 함께 담은 순간 지금이야, 미스터리! 봄에만 만날 수 있는 공조팝나무의 새하얀 꽃 풍경을 똑같이 담아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한 꽃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 미소! 레이! 우후! 미스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음 미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스터리!